축하합니다. 제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이에 생일 축하합니다. 영상이 들어, 빨리 들어. 오, 생일 축하해요, 나리. 땡큐, 땡큐. 오늘 입학식이었잖아. 나 여고라 1도 기대 안 했거든? 근데 아니, 이 오빠가 교문에서 내 번호를 바로 따가는 거야. 나 아이유 닮았다고. 나이 별론데. 아이유 욕할 거면 그냥 하지. 넌 오늘 별일 없었어? 너 남영아 간다고 난리였잖아. 무슨 일이 있긴 했지. 솔직히 등교길엔 기분 최고였거든. 방학 때 10kg 정도 빼서 스몰 사이즈 교복도 쏙 들어가고, 게다가 사람들이 좀 쳐다보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뭐 내가 좀 많이 예뻐졌나 싶었는데. 나리야! 오랜만이다? 눈앞에 임윤아가 서 있는 거 있지. 심지어 같은 교복 입고. 뭘 놀라. 학교 안 가? 임윤아? 네가 중딩 때 시중 들던 그 임윤아? 걔 외고 안 갔어? 아, 내 말이. 너네 페북 차단했더라? 번호도 바꾸고. 번호 찍어. 점심 같이 먹자. 이따 봐. 에바야, 진짜 에반 건 그때부터였지. 다행히 같은 반은 아니더라고. 반에서 친구 만들면 걔도 더 이상 친한 척 안 하겠지 싶어서. 저기, 이거 먹을래? 어? 너 소세중 나왔지? 친구가 태그한 거 본 거 같아. 맞아. 소세중? 너 혹시 임윤 알아? 걔 우리 학교 왔다던데. 내가 아까 멀리서 봤거든? 아우라 개쩔더라. 가방도 명품 같던데. 아니, 완전 몰라. 너 혹시 정우경 좋아하냐? 너도? 뭐 좀 아는구나. 보이냐? 손민수한가? 빠순이 냄새. 뭐야? 왜 요즘 여자애들은 이런 거 좋아하냐? 어? 얘 몰라? 얘 마라따 소년지잖아. 참 봐. 내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점심 먹자. 내가 그리러 갈게. 몇 반이야? 오나리. 갑자기 스릴러네. 아니, 호러였지. 얘들아, 우리 이따 떡볶이 먹으러 갈래? 진짜 좋아. 그래? 너 매운 거 잘 먹어? 나 완전 좋아하지. 유나가 올까 봐 점심에 종치자마자 매점으로 도망갔거든. 근데 발 내려놓지? 예. 예. 야, 니는 성격 좀. 갑자기 혼혈에 아이돌같이 생긴 애가 튀어나오더라고. 오, 완전 오나리처럼 생겼네. 야, 너 오늘 얘랑 밥 먹는다? 빠요? 뭐야, 매점 하자며. 야, 섬이래. 혼자 먹어. 유나가 너 찾더라. 게다가 촌스러운 머리를 해도 청순한 애가 나타나더라. 오, 임윤아랑 밥 먹으니까 존나 좋군. 짜증나.
넌 왜 이딴 애를 데려와서. 아니, 그니까 난 왜. 넌 집에 밥이 없니?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지금 많이 먹어놔야 저녁까지 든든해. 달룰라, 이미 나 너무해. 유나야,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마워. 선생님이 반장만 따라다니랬는데 너무 잘 됐다, 그치? 뭐, 임유나가 반장이라고? 일반 망했네. 나리야, 돈가스 더 먹어. 이러니까 옛날 생각나네. 내가 못 먹는 거 다 먹어주고 그랬잖아. 그때 진짜 귀여웠는데 살은 왜 이렇게 뺀 거야? 아, 대박. 임유나 미모 싫어하냐? 야, 그 옆에 소미를 보이냐? 마라엔트 연습생이래. 언니, 쟨 임선지 아니야? 쟤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다닌다며? 근데 좋은 얘네 진짜. 근데 임유나 옆에 쟤는 누구냐? 이런 애들이랑 같이 밥을 먹다니.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저긴 것 같은데 말이야. 왜 이래? 얼굴이 추워서 그래. 추워서. 야, 안 되겠다. 빠른 손절이 답이다, 진짜. 역시 그렇지? 근데 임유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래? 니네 중학교 때 대판 싸우고 절교하지 않았어? 왜 전화 안 받아? 제일 먼저 축하해주려 했는데. 오나리. 응? 너 생일날 뭐 하고 싶어? 빨리 말해. 생일 축하해. 대박! 오나리 이거 봤어? 예쁘네 옆에. 예쁘네. 인정? 와, 임유나 미모 저 아질도 뚫고 나오네? 어, 근데 안 예쁜 애도 있는데? 쟤는 왜 저기 껴있냐. 불쌍하다 진짜. 부럽다, 대전에도 올라가고. 괜찮냐? 백조 사이에 낀 미운오리는 자신이 오리란 걸 알았을 때 이런 기분이 들었을까? 아, 그 대전 봤냐? 아, 그 꼽살이 누구냐? 존나 불쌍하네. 오나리인가 뭔가 걔? 아, 임유나 시중 들던 얘 있어? 원래 존나 뚱뚱했는데 살 빼도 뭐 몰라. 듣겠다. 새로운 경험 같이 다니겠다고. 백조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리와 백조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건데. 야, 앞에서도 못하는 말 뒤에선 더 하면 안 되지. 니네가 뭔데 함부로 평가질이야. 아, 임유나 사과해 똑바로. 아, 미안하다, 임유나. 나 말고 나리한테. 미안. 가자, 가자, 가자. 네가 뭐가 모자라서 저딴 얘기를 들어야 돼. 짜증나. 나 학생이 들려야 돼서 이따 반으로 갈게. 너 진짜 반장이야? 주목받는 거 싫어하면서. 네가 반장 멋있다며 초딩 때 그랬잖아. 그걸 아직도 기억해? 네가 말한 거니까. 어쩌면 백조는 오리에게 우리만의 매력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는지도 몰라. 고마워. 뭐라 해줘서. 턱이나 씹지 마. 오늘도 도망가면 진짜 가만 안 준다. 알겠어. 니는 그만 좀 오라고. 내 선물 마음에 들어? 어릴 때 상상했던 고등학교 친구들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케이크 진짜 맛있겠다. 뭐냐 그건 다이어트? 소속사에서 수분량까지 체크하거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난 너희 보는 것만 봐도 배부르니까 딱 한 조각만 먹을게. 딱 한 조각. 보다 평범하고 이상한 친구들이 생겼다. 너무 많이. 근데 너 폰케이스 뭐냐? 설마 내가 아는 걔가 맞는 거냐? 이거 흑단소년제 정우경. 아, 내도 속았어. 씨. 왜? 개치 존중해줘. 시각을 포기한다. 씨. 야, 치워! 잠깐만, 차근차근차근. 피자빵 먹었냐? 냄새 쫀다, 그거 진짜 맛있는데. 오, 씨. 너 뭐 좀 안다? 아, 그럼. 근데 나리 씨 수행평가는 했어? 지금 너만 안 했어요, 너만. 아이고, 예. 쟤네가 잘못했습니다요. 빨리 내라, 진짜. 어? 예. 나리! 생일 선물이야. 왜 집으로 선물이래? 미래야, 나리가 스물 안이셔. 얘 때문에? 야, 그렇게 잘생긴 선물 아닌데? 야, 좀 솔직히 좀. 숨 쉬어. 미쳤냐? 친구 사이가 되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하곤 했었다. 우경아, 난 우경이만 보면 벽을 느껴. 완벽. 아, 진짜? 고마워. 뭐야 이 지랄 파티는. 나리가 주저 뿌리고 싶대. 이건 쟤가 줬어. 근데 쟤 이름이 뭐야? 우경. 정우경. 우경이다. 근데 오너리랑 있잖아. 하지만 인생은 행복의 수치가 완전해졌을 때
뒤통수를 치더라. 심장 괜찮냐? 개부럽네. 최애랑 장난도 치고. 근데 친목질 이런 거 안 되지 않나? 원래 팬이면 멀리서 지켜봐줘야 예의지. 그건 불공평하잖아. 아, 그런가? 받아? 뭐야? 대박! 이거 신안의 초코초코 아니야? 나 완전 먹고 싶었는데. 인스타에 도배해놓고 모를 줄 알았냐? 봤구나? 저기, 유나야! 안녕? 나 기억나? 뭐야 이거? 나 너랑 중학교 같은 학교였는데 3년 내내 같은 반이었고. 기억 안 나. 나리야 이따 보자. 아, 소미래랑 연갈래 멍청이는 오늘 못 온대. 나리야, 나도 너랑 점심 같이 먹어도 돼? 나도 유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너만 맨날 따로 점심 먹는 게 속상했거든. 된다고? 고마워. 나는 패스할게. 유나, 그 시계 찐이야? 립은 뭐 발라? 색깔 너무 이쁘다. 그것도 명품이지. 근데 어떻게 맨날 명품만 사? 부모님이 두 분 다 부자신가? 아니면 아빠가 사다 주시는 건가? 수빈아. 야, 닥치지 좀. 못생긴 게 시끄럽기까지 안 해. 유나야, 우리 조금 예쁘게 말하네. 어? 오늘에 너 누구 편이야? 어? 편이 어딨어. 그래, 네 친구랑 밥 잘 먹어라. 뭐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뭐? 그 임윤아가 화를 냈다고? 개웃기네. 와, 니네 찐우적 쩐다.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건 뭐냐? 아, 이거? 무선고데기인데 내 애교머리 귀엽지? 컬링이 쩔어부러. 야, 길막하지 마. 우리 날이 손 못 씻고 있잖아. 됐어. 넌 가만히 있어. 니네 다 같이 쓰는 데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야, 짜증만 나. 가자. 누나 나는 진짜 불편하다. 아, 너 왜 그랬어? 우리 반 애들인데. 자, 받아. 괜찮아. 내가 얘기. 그리고 넌 우리랑 다니면 되지. 친구는 세상에 많잖아? 너나 많겠지. 난 노력해야 한다고. 야, 봐라. 파리 졌다. 그래, 다 참아라. 얘들아, 왜 먼저 갔어? 여근아, 이거 봐. 너가 갖고 싶다고 했던 거 세일 떴다? 이따 애들이랑 울령 가자. 야! 야! 이따 울령 갈래? 내가 카페 쏠게. 좋은데? 아야, 좀 길막 좀 하지 마. 짜증나게. 지가 서미래급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길막이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설마 싶었던 것들이 선명해지는 순간. 야, 우나리. 어? 저 없으면 우리 좋아. 갑자기 왜냐? 야, 오늘이 좋아서 우리 착한 척 오지? 왜냐? 아, 꼴 보기 싫어. 쟤 뭐하러 보냐, 이거나 봐. 괜찮냐? 나리야, 나 이거
한 입만 먹으면 안 돼? 먹어. 고마워. 네 거니까 뚜껑에 있는 것만 먹을게. 그래.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세상은 넓고 재밌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Hello, baby들. 난 친구들 생긴 게 처음이라 너네랑 싸우면 엄청 울 것 같아. 우리에게 울지 마. 오고 오고. 왔어? 니네한테 물어보면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나? 뒷담으로 뭉친 그룹이 오래가는 걸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임윤아가 이걸 모른 데가 없을 텐데. 미래야, 나래가 또 숨을 안 쉬어. 이거 먹어도 돼? 지금 바른 립은 뭐야? 응? 그거? 이거? 야,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늦었네? 야, 나리야. 너 유나랑 친한지 몰랐어. 유나 나 마파리 줬거든. 틴트도 추천해줬다. 이따 끝나고 사러 가기로 했는데 너도 갈래? 가자. 얘들아, 이따 우리 엽떡 먹으러 같이 가기로 했잖아. 내가 언제? 기억 안 나는데. 야, 내가 그랬냐? 내가 언제 그랬냐? 아, 이제 기억난다. 너 김수빈 맞지? 내 이름 기억하는구나. 어떻게 잊어버리겠어. 계약식 날 뒤트임하고 온 애를. 다 낫지도 않고 등교하는 사람 처음 봤어. 야, 너 뒤트임했냐? 야, 대박이다. 와, 나 뒤트임한 사람 처음 보네. 야, 임윤아. 주워. 뭐? 주우라고. 어긋난 관계를 바로잡기에 이게 맞는 방법일까? 아, 개웃겨. 나 갈게. 나리 이따 보자. 유나 잘 가. 야, 페북에 올려야겠다. 잠깐만. 지금 보자. 화낼 건 빨리 내든가. 유나야. 뭐? 고마워. 근데 나 때문에 괜히 그러지는 마. 괜히 애들이 너 안 지켜보면 어떡해. 상관없는데. 난 너만 있으면 되니까. 넌 아직도 내가 어려워?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솔직히 지금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다. 아니야. 이제 들어가자. 수업 시작했겠다. 아, 뭐 떡볶이야. 아, 왜? 얘들아, 우리 같이 앉아. 싫은데? 뭐냐? 나리야! 어? 이거 뭐 써서 내면 돼? 아, 뒤트임 존나 시끄럽네. 유나의 권력으로 얻어낸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미안한데 나 조언이 저기 있어서 좀 비켜주라. 갑자기? 뭐냐? 왜요? 네. 나 여기 앉아도 돼?
그러던가. 그래서 정국영 실제로는 어떻디? 야, 전잘 설레서 백보스터 얼른 됐잖아. 역시 센터는 다르네. 친구 관계는 동등한 선에 서 있을 때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 같다. 아, 정국영 왜 그렇게 잘생겼지? 그치? 진짜 반하겠다니까. 아, 근데 나리야, 너 임선지 너무 믿지 마. 걔가 나랑 같은 중학교 나왔는데 내가 직접 봤거든. 내 친구 남친 뺏는 거. 에이, 설마. 그럴 수 있겠다. 아, 진영아, 너는 동아리 어디 될 거야? 난 뜨개질부. 고등학생이 되어서 꼭 해보고 싶었던 건 완전 잘 나가는 동아리에 들어가는 거였다. 팔라! 다음, 서미래. 준비 못 했는데. 멍멍하는데 어떻게 꿀꿀해? 다음, 임윤아. 멍. 합격! 완벽해.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아나운서야. 그러니까요. 와, 윤아 너무 멋있다. 동물 연기 준비했습니다. 고라니입니다. 비둘기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닥! 합격! 무조건 합격! 나리야, 나 붙었어! 하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는 친구들에 비하면 한참 모자른 걸까? 저기... 나리야! 이게 다 뭐예요? 거절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착한 선지가 친구 남친을 뺏었다니. 역시 혁서문이겠지? 올 유진영 내노남. 뭐야, 뭐 댄스 붙었냐? 뼈 맞았다. 그 얘긴 꺼내지 마라. 떨어졌구만. 우리 동아리 자리 남는데 올래? 야, 이 동아리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대체 뭘 하면 이렇게 돼? 봐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와, 감사합니다. 귀엽다 너. 어디 잘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아, 나 번호 좀 주라. 이승준이라고 해, 여기 회장. 오나리입니다. 알지, 너 되게 유명하잖아. 충영구 오마이걸이라고 그러잖아. 아, 사람 잘 바꾼 것 같은데? 맞다. 왜? 오빠는 예쁜데?
매점이에요. 오빠는요? 아 진짜? 통했네. 괜찮으세요? 아 소리 맵네. 근데 날이 친구랑 있었구나. 이거 나도 먹어. 아 감사합니다. 귀여워. 또 톡하자. 우와 먹을 걸 주다니 존나 조금 관상 좋다. 날이 남친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입만. 조금만 먹어라. 야 어떡해. 내일 보재. 이제 교회 가자고 한다? 내일 미세먼지 쩔던데. 야, 널 싫어하나 봐. 뭐냐 니네? 너 또 이상한 사람 좋아할까 봐 그렇지. 그 형 자세히 보니까 탈모 있던데. 야, 그 진짜 위험하다. 야, 나 뭐 남친 만들면 안 되냐? 안 돼. 돼. 뭐야? 야, 안 가면 안 되냐? 응, 안 돼.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 아이고, 예예. 제가 선지 친구라 그런가요? 너 진짜 눈치 없다. 아이고, 예. 어? 나 간다. 안녕. 세시하게 하니 존나 좋군. 떨어져. 넷인데. 나리는? 나리 데이트하러 갔지. 빵 사주는 작은 선배. 반할쯤이 됐어? 이제 날 사랑해봐. 뭐야 이건. 이 사람 저번에 번호 물어보던 사람인데? 동아리도 계속 들어오라고 하고 선물도 자꾸 주길래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는데. 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봐봐. 이런 게 데이트인 걸까? 격렬하게 집에 가고 싶다. 잘 안 나왔네. 난 오른쪽 얼굴이 좀 잘생겼는데. 근데 오늘은 친구랑 안 놀아? 나 솔직히 네가 애들 데려올 줄 알았거든. 학원 괜히 찍어 나왔네. 네? 그래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자. 임선지 걔 남친 있어? 걔 어떤 스타일 좋아해? 솔직히 걔가 남자 소문이 살짝 안 좋아가지고 좀 고민이기는 한데 뭐 나랑 만나면 그 정도 소문 정도는 쉽게 묻힐 수 있을 거야.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관심 있으면 직접 가서 말을 하세요. 그럼. 야, 그냥 좀 도와주지. 내가 네 번호를 왜 땄겠냐? 설마 내가 너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았어? 미친 소리야. 아니 예쁜 애들이랑 다니니까 네가 뭐라도 좀 막 되는 줄 아나 보다? 거울 안 보고 사나 봐. 저기요. 그렇게 좋으면 직접 가서 고백을 하세요. 차이더라도 당당하게. 뭐가 그렇게 쫄려서 뒤에서 수작질인데요? 나 찌질이 같지? 찌질이 이게 진짜 씨. 나는 계속 이렇게 친구들 들러리로 살아야 하는 걸까? 괜히 나 때문에 미안해 나리야. 아 그 미친 새끼 관상 안 좋다 했다 진짜. 괜찮아? 뭐 괜찮긴 해. 초라해지는 것 빼고. 솔직히 나 니네 좀 질투했었거든.
너희는 아무래도 예쁘고 재능도 많고. 근데 난 오디션도 떨어지고. 야, 오나리. 장난쳐? 난 네 장점밖에 안 보여. 넌 왜 네 장점 말고 단점만 보는 건데? 어, 짜증나. 아니, 몇 번을 말해줘야 돼. 너처럼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쁜 애가 어딨다고.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가만 안 준다. 응? 나 토하고 와도 되냐? 돌아오지 마, 그냥. 고마워, 윤아야. 앞으로 남친 만들 거면 나한테 허락 맞고 만들어. 알았지? 나 토하고 온다. 아, 미치겠다, 진짜. 그만 웃으시켜. 아, 솔직히 네가 뭐 어때서. 그 형이 보는 눈이 잘못됐네, 어? 그래, 참 고맙다. 아휴, 이렇게 주는 거 싫었는데. 손. 왜? 아, 줘봐. 뭐야. 뭐냐 이건? 화이트데이냐? 야, 의리 안 받는다. 의리 아니면 좋아해서 주는 거면 어쩔래? 뭘 하는 거야? 야, 저 너무 힘들다. 그지? 뭐 먹을까? 아, 예슬아. 너 임선지 기억나? 어떻게 잊어버려. 내 남친 뺏으랜데. 걔 요새 내 친구랑 같이 밥 먹거든. 애가 착해서 좀 걱정되더라고. 대박. 걔랑 밥 먹는 애가 있어? 야, 네 친구 조심하라 그래. 와, 어떡하지. 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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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려라. 먼 길 돌아왔다. 나랑 사귀자. 죄송해요. 승준 선배 존나 쪽팔리겠다. 학교생활 어떻게 하냐? 쟤 임선지 아니야? 예슬이 남친 뺏은 애. 야, 임선지.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꼭 그렇게 쪽을 줘야 되겠냐고. 너도 아니면 아무도 못 만나. 소문도 족 같은 게, 이씨. 야, 야, 니네 퍼뜩 안 들어가? 화이트데이. 선지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 우리에게 허리 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고 있어. 잘못한 거 없는 거 맞아? 유나야. 똑바로 말해. 네 입으로. 우리도 그 소문 다 듣고 있거든. 안 말할 거면 간다. 나 어릴 때 집이 많이 못 살았거든. 그래서 아토피가 심했었어. 야, 임선지. 너 여기 넘으면 뒤진다. 아, 더러워 진짜. 어릴 때 애들은 솔직하잖아. 그게 남한테 상처 입히는지도 모르고. 그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야, 니네 선지한테 왜 그래? 다 같이 친하게 지내야지. 아, 알겠어. 예슬이 진짜 천사야. 아니, 뭐 전교 회장까지 하니까. 예슬이는 그런 애였어. 모두가 좋아하고 사랑받는 애.
중학교 때 할머니랑 같이 살게 됐거든.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예쁜데.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좀 괜찮아졌어. 뭐야 임선지? 저렇게 예뻐졌다고? 뭐 방학 때 했나 보지. 요새 그런 애들 많더라. 그런가. 번호 물어볼까? 근데 남자애들 엄청 좋아하네. 선지야, 우리 같이 매점 갈래? 응. 밥도 같이 먹자. 진짜? 같이 밥 먹자고 한 친구는 처음이라 너무 기뻤어. 그렇게 친구가 생길 줄 알았는데. 민 오빠! 안녕. 오빠 바빴어요? 바빴어. 왜 제법 씹었어요? 진짜. 예슬이가 그러는데 둘이 비밀로 사귄대. 100일 됐다 했어. 예슬이 멋있다. 존나 예쁘다. 누구야? 아, 그냥 친구인데 신경 쓰지. 너 진짜 존나 예쁘다. 번호 좀. 아, 손지 터치폰이라 톡 안 돼요. 그나저나 오빠, 우리 오늘 저랑... 뭐야 저 오빠? 여친 앞에서. 저기 임선지 좀 불러줄 수 있어? 이거 임선지 좀. 야 임선지! 사랑한다. 나도 이제 셔틀도 안 와. 미안. 아 예슬아, 넌 오빠가 뭐 준대? 어? 나는 집 가는 길에 준댔어. 오빠가 맨날 바래다 주거든. 완전 부럽다. 세상 스윗해. 선지야, 답장 왜 안 해? 좀 어이없네. 아무튼 아픈 거면 빨리 나. 예슬아, 너 남친이 나한테 자꾸 문자 보내는데. 뭐? 뭔데? 아니야. 영훈아, 아까 쌤이 부르시는 것 같던데. 아, 그래? 네가 번호 알려줬어? 아니, 어디서 알아오셨는지 자꾸 문자하시더라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오빠가 요새 나랑 싸워서 좀 그런가 봐. 다음부터 오면 절대 받아주지 마. 알았지? 응. 야 임선지, 너 나 차단했냐? 어떻게 여기? 아 이거 존나 무겁다. 이거 하나 받아. 야 우리 사귈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선배님 예슬이도 있고. 진예슬이 그래? 나랑 사귄다고? 진짜 헌친 짠인 년이네. 나 걔랑 안 사겨. 근데 예슬이가 아니더라도 저 선배님 만날 생각 없어요. 죄송합니다. 씨발 미친년들이 사람 쌍으로 연맥이네. 너 내가 찬 거다. 야 진현아. 그렇게 전부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어떻게 예슬이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예슬이 뒤로 민호 오빠 만나고 다녔다며. 그래서 깨졌다는데. 난 거절했어. 했는데. 예슬아. 오빠가 다시 나랑 보지 말제.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예쁘게 웃어주니까. 안 그랬어. 연락도 안 받고 고백도 거절했다고. 그리고 너 그 오빠랑 사귄다는 거
진짜 맞아? 사귈 거였어. 사귈 거였다고 나만 아니었으면! 야 임선지, 너 되게 웃긴다. 내가 친구 없어서 말 걸어줬던 거 생각도 안 나? 어떡해. 은혜 이따구로 갚아? 그래, 가서 애들한테 말하던가. 내가 구라쳤다고. 근데 애들이 네 말을 믿어줄까? 네 선물 받아다 준 애들이 뒤에서 얼마나 욕했는데. 가서 위로나 해달라고 해. 다른 남자애들한테. 너 예쁘잖아. 그 뒤로는 뭐 계속 소문나고 애들이 피하고 그랬었어. 두레기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것 같아. 이것도 나는 그냥 너희들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너희는 내가 사귄 첫 친구니까. 우는 거 창피하니까 벽 보고 서있자. 임선지, 다 알겠는데 그 소문 때문에 우리도 피해보는 건 알고 있어? 야, 임윤아! 네가 진짜 우리랑 다니고 싶으면 그 소문부터 해결하고 와. 나 간다. 하, 아무리 해명하고 다녀도 진지스리란의 평판이 워낙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난 그 예슬이란에 이해 안 가는 것도 아니야. 나도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질투나던데. 우리같이 평범한 애들은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래도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지. 그런가? 근데 너 말 계속 돌릴래? 나 아직 대답 못 들었는데. 아, 넌 대답이야. 그만 놀려. 놀리는 거 아니라니까. 아, 진짜. 안 보여? 안 보인다. 아, 눈을 떠야 보이지. 아, 좀 봐줘, 진짜. 안 어? 보인다. 야! 야! 임선지랑 진예슬이랑 복도에서 붙던데! 야, 개꿀이야. 야, 재밌어? 나 싸움 봐. 야, 진짜 김. 야, 한번 볼래? 예슬아, 우리 중학교 때 있었던 일 말이야. 야, 다 지난 얘기잖아. 그 얘기는 또 왜 꺼내는데? 내가 그때 그 오빠 뺏은 거 아니잖아. 너가 그 오빠랑 사귄다고 거짓말한 거였잖아. 어이없네. 얘들아, 니네 눈에 내가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여? 어, 그래 보여. 뭐야 이거. 진예슬 너, 너가 우리 선지 괴롭힌 거 다 알고 있거든? 그 민원가 뭔가 그 오빠랑 너랑 사귄 적도 없었다며? 증거 있어? 있냐고! 잠깐. 혹시 139 정민 오빠 맞지? 작년이었나? 그 오빠가 이상한 애 붙었다 했거든. 와, 그게 너였구나. 페북 차단하면 집에 찾아오고 뭐 떼어내느라 고생했다던데. 진짜야? 직접 들을래? 야, 임선지, 네가 말했냐? 나는... 그래, 내가 말했어. 나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애 아니야. 오해 풀고 싶어. 그리고 나랑 같이 다니는 내 친구들이 나 때문에 이상한 시선 받는 거 싫어. 어, 오빠,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씨발 진짜! 그래, 내가 그랬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어?
진짜 아는 사이야? 당연히 뻥이지. 넌 너무 착해서 문제야. 앞으로 이런 일은 끼어들지 마. 알겠어?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내 친구인데. 안 좋아할 수가 없다니까. 야, 뭐야, 어떻게 됐어? 우리 애기 괜찮아? 잼 버리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우와, 예스, 드랍더 간식. 우와, 타이거 슈가도 있네? 나 이거 개 좋아하는데. 쫄깃해? 반 애들이 미안하다면서 줬어. 규나야 고마워. 됐어? 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 나리가 위험해질까 봐 그런 거지. 근데 진짜 후련하다. 나 앞으로도 화나면 소리 지를래. 우리 애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기. 응, 예. 맞다. 나 진짜 친구 생기면 해보고 싶었던 건데. 짜잔! 뭐야? 와, 할머니랑 같이 만든 거야. 우리 우정템으로 할래? 봄날의 털 마스크라니 존나 조금. 아, 네 명이서 하면 귀여울 텐데. 오늘 못 간다고 했는데 죄송. 뭐야 섬이래? 오늘도 못 와? 야, 걔 그러는 거 한두 번이냐? 이쁜 애들이랑 다니고 싶나 보지. 그 임윤한 애랑. 아이씨, 짜증나. 야, 됐어 됐어.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야, 미래가 연습생 유튜브로 뜨자.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자, 아, 고마워 고마워. 너 밥 진짜 맛있게 먹어, 알겠지? 안녕. 나리 나리, 걱정하지 마라. 데뷔해도 미래는 나리랑 놀 거니까. 같은 무리에도 유독 친한 친구들, 어색한 친구들이 있다. 지난번 사건으로 좀 친해진 줄 알았는데 아닌 걸까? 우리 손주 굳지? 할머니가 아구찜을 좋아하셔서. 아구찜. 아구찜. 예스. 안 갈래 멍청이. 너 머리는 감았냐?
요즘은 날이 따뜻해서 사흘에 한 번은 안고 있어. 앞으로 내 옆에 오면 죽는다. 내가 왜 걔네랑 친하게 지내는데? 네가 같이 다니고 싶어 하니까 같이 있는 거지. 아니, 그래도... 됐고, 이거 받아. 네가 먹고 싶다 노래를 부르던 케이크. 이거 이따가 애들이랑 다 같이 먹자. 넌 그런 게 짜증난다고, 걔네까지 챙기려 드는 거. 아니... 네 친구는 나잖아. 주말에 시험 공부 같이 해결한 거 안 까먹었지? 응. 특히 그 멍청이 데려오면 진짜 가만 안 줄 거야. 알겠어. 어떻게 하면 유나가 마음을 열 수 있을까? 하긴 둘이 너무 다르긴 하지. 한 명은 전교 1등 까칠쟁이고 한 명은 밥 잘 먹는 순수쟁이고. 그럴 땐 이런 방법 있지. 뭔데? 이거랑 이거 찾으면 말해주지. 없다 돈. 간단하리. 아, 미래 이거 먹고 싶어. 아, 나줘. 아, 나줘. 그래. 미래는 여기 살아. 엄마 갈 거야. 나 20원밖에 없는데. 더 찾아볼게. 100원 됐어. 야, 오나리, 왜 이렇게 늦어? 오나리는 내가 납치했다. 선지랑 알콩달콩 시험 공부 파이팅. 유나야. 같이 하자며 챙겨줘서 너무 감동이야. 나 책만 읽으면 바로 눈이 감기는데 뜨고 있어 볼게. 야, 우리 진짜 괜찮겠지? 안 죽어, 안 죽어. 아, 도냐. 미래스, 오늘 다 같이 디팡 타기로 한 거 알지? 아, 못 간다 했는데. 오늘도 연습. 쏘리. 너 친구들이랑 약속했어? 그치만 걔네는 재미없는걸. 너 진짜 그러다 큰일 난다. 야. 사람이 어떻게 재밌는 것만 하고 사냐? 뭐냐, 넌? 너 하루 종일 내 스토리만 보고 있냐? 여기 내가 알려준 데거든. 그리고 실장님이 찾더라. 드디어 데뷔주 잡힌대? 그러니까 인별 좀 그만하래. 이거 먹어도 돼? 고마워. 야, 우리 노래방 가자. 내가 쏜다. 나도? 니네 어딘데? 야, 오나리. 야! 이거 아닌가? 3번? 아니, How are you 하면 I'm fine, thank you지. 누가 봐도 1번이잖아. I'm fine, thank you가 뭔데? 괜찮다, 고맙다. 근데 존은 스칼렛 싫어하는 것 같단 말이야. 봐봐, 이 표정. 하나도 안 고마워 보여. 야, 영혼 됐고
아까 플라톤 사건 어떻게 됐어? 아, 그게 삼각형 10개만 더 그리면 될 것 같아. 공식을 대입하라고, 공식을! 미안. 하, 진짜. 야, 케이크라도 시켜.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거 얼마 한다고? 그치. 얼마 안 하긴 한데 나 친구랑 논 게 처음이라 요즘 돈 많이 쓰거든. 그래서 알바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꼈다가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쏠게. 뒤에 뿌릴까? 미쳤다 미쳤다. 저기 혹시 서미를 씨 아니에요? 야 만나봐. 우와 야! 사진 하나만 찍자! 야 존나 이쁜데? 잘나.. 이뻐요. 저기요 죄송한데 지워주세요. 아, 존나 까칠하네. 야, 야, 연예인이면 다냐? 저 아직 일반인이고요. 이거 개인 초상권 침해니까 지워주세요. 아니, 이쁘다 이쁘다 해주니까 이게 씨발 진짜. 싫다잖아요. 뭐냐? 그냥 데뷔도 안 한 게 그냥 남자랑 노래방이나 가고 진짜 어? 생긴 대로 놀지 않냐? 어디서 많이 보네 같은데. 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 미쳤어? 네가 아이돌이고 생각 안 해? 그딴 거 뭐 중요해? 중요해 나한테. 괜히 엮이지 말라고. 싫어. 진짜 말 좀. 어떻게 상관을 안 하냐? 네 일인데. 야 미래야 서비스 들어왔어. 갈게. 나중에 얘기해. 유나야, 공부 봐줘서 고마워. 맛있게 먹어? 야, 임선지. 커서 하고 싶은 일은 있어? 대학은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솔직히 내가 하고 싶은 거 잃었거든. 진짜 친구가 생기는 거. 너희랑 놀고 그러는 거 나한텐 전부 처음이라 너무 행복해. 진짜 친구. 가서 놔주고 올게. 무사히 돌아갔어. 너도 잘하는 게 있구나.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일로 와봐. 아, 잘 놀았다. 야, 너 목소리 쉬어서 잘 안 나와. 애들은 좀 친해졌겠지? 내일부터 다시는 안 보는 거 아니야? 에이. 네가 있는 한 우린 해체 안 될 것 같은데? 넌 찐이잖아. 사실 내 주변에 그런 애들 많거든. 연습생이다 뭐다 겉만 보고 들러붙는 애들. 그런 애들이 약속은 또 오지게 잡아요. 난 간다고 한 적도 없는데 괜히 나쁜 애 만들고. 그래서 난 너네랑 있을 때 편한 것 같아. 아, 부끄러워. 그랬구나. 어? 에이요, 절친. 야, 응? 너 일로 와. 어? 나리야, 이거 진짜 맛있다. 유나가 앞으로 벌레 잡아주면 맛있는 거 사준대. 진짜? 다니만. 벌레, 벌레. 쫄보래요, 쫄보래요. 아, 진짜 친구가 되면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게 우리의 세계는 달라지고 있었다. 야, 내 바다 부서지겠다. 뭐야, 저 서민이잖아. 연습 간다더니. 대박, 저 오빠들 일진 아니야? 이거 인터넷에 올리자. 그러다 걸리면. 아, 뭐때. 어차피 애들 서밀에 센 척한다고 다 싫어. 가자. 야. 일로 와봐. 머리 뭐냐? 양아치냐? 회사에서 시키는 걸 어떡해. 학교 설득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 그래봐, 소미를 머리 짚어. 근데 쟤 인별 보면 좀 착해 보이긴 하던데. 아니야, 쟤 댄스부 언니들이랑 담배 피는 거 규나가 봤었대. 담배? 어? 무서워. 난 어딜 가나 튀어서 주목을 받았었거든. 쎄 보인다, 날 티나 보인다, 그러면서. 듣지 마, 저런 거. 내가 예뻐서 그렇지 뭐. 미안해, 얘들아.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이 거의 비슷했어. 인기만 보고 덤벼드는 애들. 미래야! 응? 어, 어디 갔었어? 우경이도 안녕? 안녕. 미래야, 우리 수학여행 때 버스 같이 탄 거 잊지 않았지? 기억 안 나는데. 아, 왜 그래? 우경아, 나 너 팔로우 했는데 나팔해 줄 수 있어? 그중 세연이는 유독 심했지. 아, 씨발 좀 비켜. 아줌마, 사이다 두 개요. 야, 좀. 네. 미래야, 제 치마 길이 좀 봐. 오, 존나 찌질이 같아. 저런 애가 우리 앞에서 길막하고. 개웃긴다. 아, 지난번에 네가 말한 거 있잖아? 나도 하나 샀어. 이거 발색력 쫄더라. 아, 그리고 이네 연습생 오빠들한테 DM 보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언제 보재서. 언제 괜찮아? 머리도 화장도 따라하고 내가 쓰는 물건들 전부 따라서면서 우리라는 단어로 엮어버리더라고. 근데 왜 안 나와? 어, 나왔다. 갔다 올게. 야, 선미 쟤 맨날 다이어트 하겠다 징징대는 거 짜증나지 않냐? 아, 그러면 처먹지 말든지. 내 말이. 미래야, 너도 진짜 짜증나지 않아? 글쎄. 뭐야, 너 이미지 관리 아니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무슨 얘기해? 어? 아니야. 야, 근데 선미야, 넌 왜 이렇게 먹어도 살이 안 쪄?
에이 아니야. 나 다이어트 해야 돼. 에이 뺄살이 어딨냐? 그런 관계 솔직히 환멸이 났었거든. 그래서 대충 답해주고 그랬어. 야, 서밀이 인스타 봤냐? 야, 나도 염색하고 싶어. 하면 되지. 아, 양아치냐? 무슨 야. 얘기? 아이돌은 좋겠네. 세미 수업 시간도 봐주고. 밤새고 왔는데.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하던가. 말을 참. 그랬더니 이번엔 날 안 좋게 몰아가더라고. 뭐야, 소민의 전화. 연습 간다더니. 대박, 저 오빠들 일진 아니야? 아야, 제목 그걸로 하자. 마라엔터 서미래한테 맞은 썰 푼다. 야, 근데 걸리면 어떡해? 아, 이거 어떻게 걸려. 그리고 진짜든 아니든 사람들은 관심 없을걸? 같은 반인데 일진 맞음. 이렇게만 인증해줘도 게임 끝이. 그 성공 원래부터 별로였어. 야, 진세연! 너야 이거? 네가 올린 거냐고! 나 혼자 올린 거 아닌데? 뭐? 정인이, 신하은이 얘네 다 같이 쓴 거야. 애들 다 너 싫어하거든. 네가 맨날 인스타에 자랑질하는 것도 싫고 너만 머리 특혜주는 것도 존나 꼴보기 싫어. 악플 때문에 힘들어? 근데 네 직업이 그런 걸 어떡하니? 못 견디면 하질 말든가. 너 피해의식 장난 아니다. 피해의식? 네가 뭔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우리 반 애들 그 누구도 해명 안 해줄 거거든. 잘해봐. 제 친구인데 진짜 일진 아니에요. 근데 왜 회사가 해명도 안 함? 빼박 인정? 유튜브 봤는데 웃지도 않고 별로. 네, 다음 서미래 씨. 아, 미치겠네 진짜. 전화도 안 받고. 그 흑당인가 뭔가 걔도 모른대? 와, 서미래를 실검해서 모른. 야, 근데 서미래 낙태도 했어? 뭐? 연관검색어에 뜨던데? 아닌가? 뭐 아님 말고. 야, 김수빈! 걔 내 친구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뭐야, 존나 나만 이상한 년 만드네. 서미래 진짜 일진이라며. 어쩐지 그렇게 생겼더라. 마라인터 해명 노노. 일킹이야 데뷔 무산됐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돌을 던진다. 이미 돌을 맞은 상대가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는 거다. 뭐 좀 먹었냐? 배 안 고파. 너 이제 그만 전화하고. 할 말 끝났으면. 내일부터 학교 나와도 돼. 회사 설득해서 해명글 올렸거든. 내 계정에도 올라갔고. 인터뷰도 아는 기자분한테 얘기해놨으니까 하고 와. 야, 정우경. 몇 번을 말해야 돼?
그거 나리 한 거 아니야. 너리 한 거지. 지금이라도 내려. 안 늦었으니까. 싫은데. 그러다 너도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그러기엔 너무 잘생겼는데. 네 친구들 연락은 왜 안 받냐? 무서워서 그래? 걔네가 너 힘들다고 배신할 것 같진 않던데. 네가 어떻게 장담해? 나랑 다닌다고 걔네까지 욕먹으면 어떡할 건데? 그런 건 직접 말하지 그러냐? 아, 더 웃겨. 얼굴 다 신경 쓰게 만들고. 짜증나. 뭐야. 임윤아 왜 다정해. 보고 싶었어. 왜 바보같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만 집중했던 걸까?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데. 야, 난 서밀이 아닐 줄 알았어. 싹 다 고소미 그거. 미래 언니 힘내요. 아니 내가 아니라 했잖아. 아, 욕 많이 했는데 또. 아씨,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먹을 거나 좀 사다 줘. 인터뷰가 올라간 뒤 실검에서 내 이름은 사라졌다. 다들 사과의 말 하나 없이 아님 말고 식으로 끝나버린 거다. 미래야, 저기 너 못 본 사이에 살 더 빠졌다. 근데 너 정욱이 형이랑 친해? 혹시 둘이 사귀는 거 아니지? 미래야. 근데 나 말고 다른 애들이 심했단 말이야. 그니까 고소 취하해주면 안 될까? 어? 아, 나 이거 걸리면 아빠한테 죽어. 그냥 장난이었잖아. 어? 누군가에겐 생사가 걸린 일이, 누군가에겐 키보드 위에 장난이었던 게 참 어처구니가 없다. 싫은데? 피해망상이 내 인생 잡는 거지 뭐. 평생 그렇게 키보드 뒤에 숨어 살아. 난 행복해질 거니까. 이게! 하다니 장난하니? 이쁘면 다냐? 그래, 나 이뻐서 다야. 그래, 다 해라. 오구오구. 야, 얼굴 공격하지 마. 짜증나. 왜? 설레? 야, 정욱이야. 좋아하냐? 응? 어. 야, 너무 티난다. 퇴근하러 가자. 오늘 누나가 쏜다. 미치겠네.
이것 봐라. 검색어 정화됐다. 진짜 다행이지. 너도 고생했다. 아, 근데 뭔 얘기하려고 야자까지 기다릴 거야? 아, 별건 아니고 우리 사귀자고. 내가 왜? 결혼하기엔 너무 빠르지 않아? 나리야, 나 진짜 싫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넌 내가 왜 좋아? 솔직히 내 친구들에 비하면 난 좀 평범하잖아. 굳이 따지자면 그 점이 좋은데. 나랑 똑같이 평범한 거. 그리고 넌 너가 평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한테 특별하거든. 널 만날 생각에 어젯밤에 잠을 설쳤어. 설레는 마음은 어쩔 줄 모르고. 귀여워. 처음 너와 마주할 아, 때 뭐야? 어떤 말로 인사할까. 별거 아닌 것도 신경 아유, 쓰게 돼. 따뜻한 근데 언제부터 좋아할 거야? 말 안 해줄 건데. 아, 왜? 말해줘. 아, 불쑥스럽고 어떻게 말해. 아, 말해줘, 말해줘. 말해줘? 싫어. 내 손을 잡고 싶어. 지금 너에게 다가가도 될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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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임윤아가 날 부르다니. 몰래카메라냐? 챙겨줘도 난리야. 됐고, 이거 하나 받아. 이거 뭐냐? 향수? 너 땀 냄새 쩔어서. 이거 바디미스트도 되거든? 은은한 잔향이 살냄새같이 나니까 연습하면서 틈틈이 뿌리라고. 왜 이렇게 다정해? 무섭게. 너한테 냄새 나서 주는 거니까 착각하지 말고. 너한테 나는 좋은 냄새가 이거구나. 인스타에 올려야지. 오늘부터 1일. 하트하트. 야, 뭐냐? 대박. 야, 얘네 사겨? 언니 됐다 예쁘지? 오 귀엽다. 아니 애들이 자꾸 나엘이 닮았다고. 와, 와 애 맛있다. 근데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이거 남친 생겼다고 아주 그냥 어? 그런 거면 좋겠는데. 근데 임민아는 너 남친 생긴 거 알아? 걔 가만히 둬? 그게 문제다. 저 어이가 없네. 어떻게 썸 탄다는 얘기 하나 없이 남친을 만들어? 어떻게 썸을 탈 수가 있어? 거기다 유진혁이라고. 됐고, 앞으로 내가 검증할 때까지 둘만 다니지 마. 알겠어? 어? 대답. 알겠어.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 나리 씨 설마 초코파? 설마 너도? 배운 여자.
진혁이랑 있으면 인생에 이렇게까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거든. 잘 나왔다. 부사고? 유나가 서운할 텐데. 나도 서운할 텐데. 나만 봐주고 질투해주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고. 뭐야 니네, 왜 둘만 있어? 먹을래? 나리야, 이런 거 먹으면 뼈 썩어. 근데 유나가 정말 어딜 가나 끼더라고. 이건 왜 달고 왔어? 오늘부터 나리 나랑 갈 거야. 됐고, 우리 카페 가자.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 건데? 아, 얘들아, 우리 셋이 같이 놀자, 셋이. 우와, 셋이 신난다. 어젠 진짜 미안, 유유. 그럴 수 있지, 신경 쓰지 마. 밥 먹을 땐 하지 마. 뭐야, 정국행 이 새끼? 이 여자 누군데 되게? 야, 얘가 예쁘냐, 내가 예쁘냐? 이래, 우경이 좋아하나 봐. 야, 뭐, 정국영 따위래? 야, 선지 너 진짜 나 아니거든? 아, 얘들아, 근데 너희 체육대회 뭘로 나가? 난 팔씨름 나가기로 했어. 와, 일반 압승이네. 야, 오나리, 너 오늘은 끝나고 뭐해? 딱 봐도 모르겠냐? 남친이 만나야지. 넌 닥치고 나리는 반에서 기다려. 데리러 갈 테니까. 대지도 못하게 하고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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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너무해. 싶더라고. 둘 중에 뭐가 더 나? 난 이거. 이거 커버력이 캡짱 좋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러게,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 올 임선재. 둘 중에 뭐가 예뻐? 난 왼쪽. 나는 오른쪽. 난 너. 아, 왜 그래, 오빠? 아, 넌 왜 그래? 나리야, 근데 나도 오늘 되게 예쁘지 않아? 자, 와. 고마워. 나 내일 데이트하는 거 유나한테 절대 절대 비밀이다. 알겠지? 그럼 떡볶이 사주는 사람이 언니지. 언니. 근데 나리야, 요새 유나 좀 이상해. 맨날 축 처져 있고. 분리불안한 거 아니야? 우리 짱이도 어릴 때 떼어놓느라 힘들었는데. 야, 유나가 개걸시냐? 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베프는 여기까지 하고. 나리 남친도 생겼는데 내일은 첫 뽀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중에 제일 첫 뽀뽀네? 난 아닌데. 어? 근데 남친이 유진혁이라고? 그 키 크고 까만해? 응. 왜? 아니야, 이건 내가 말할 건 아닌 것 같다. 그치, 네가 말할 건 다른 거지. 미래야. 싫어. 아. 안 먹어. 어, 흐른다. 안 먹어. 아. 나리야. 야, 넌 가서 팝콘이나 사와.
우리 먼저 가자. 치즈볼도 하나 주세요. 이 정도면 환희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 근데 유나가 하는 말이,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둘만 다니지 말랬잖아. 아니, 그니까 난 왜. 내가 중요해, 제가 중요해? 그, 너요. 다행이다. 들어가자, 시작하겠다. 듣기만 해도 숨막힌다. 윤유나가 니한테 뺏으려 그런 거 아니야? 에이, 유나가 못하러. 걔가 너 워낙 만만하게 봤잖아. 너 혹시 중학교 때 걔가 한 짓 다 잊어먹은 거 아니지? 내가 너무 원하라고. 싫은데? 누냐? 저 웃겨. 웃겨. 너 사봤다 진짜. 자꾸만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해결되지 않은 일이 떠오른다. 유나는 왜 자꾸 나랑 진혁이 사이를 방해하는 걸까? 뭘 그렇게 봐? 아, 유민아가 우리 영화 봤던 거 올렸길래. 임티 귀여운 거 쓰네. 설마 진혁이가 그럴 리 없는데. 있잖아, 우리 유나랑 거리를 좀 두는 건 어때? 왜? 나 지금도 좋은데. 유나다. 야, 왜 유나! 까불면 안 되겠다. 야, 근데 유진혁 뭐냐? 누가 보면 둘이 사귀는 줄 알겠다. 얘넨 다 어딜 간 거야? 피곤해. 넌 스케줄 없냐? 야, 3일 못 잤거든. 근데 무슨 체육대회야.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 나 안아줘. 뭐야? 됐다. 나 갈게. 뭐야? 왜 저래?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너도 나 좋아했던 거 아니었어? 우리 특별한 거였잖아! 이거 안 나? 설마 싶었던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발밑이 무너져 내린다.
나리나리의 데이트를 위한 성지선지의 메이크업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지야, 나 뾰루지 났어. 어떡해? 어, 이거?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 데이트 메이크업 완성! 와, 커버력 쩐다! 근데 섀도우 색깔도 예쁘다. 나보다 금손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 요즘 유튜브 보잖아. 뷰티 유튜브 꿀잼, 허니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대박! 나한테도 잘 어울리는데? 우와. 어떡해. 갑자기 떨려. 나 뭐 까먹은 건 없겠지? 우선 스타킹 올라갈까봐 두 개 챙겼어. 다리야, 너 전쟁 나가? 와, 유진이에게 너 이만큼 준비하는 거 알아야 될 텐데. 몰라. 그냥 내가 많이 좋아하나 봐. 우리 성현이 이번 모의고사도 전교 1등이라며? 세상에. 아유, 진혁이도 외고를 갔어야 네가 챙겨주고 그러는 건데. 아니, 외고는 무슨, 어디 가서 동생 있다고 말도 못해요. 어떻게 이런 게 우리 집에서 나왔지? 내 인생은 언제나 2등이었다. 잘난 형한테 매번 비교당하고 부모님의 관심에서 밀려난 그런 인생. 처음엔 임윤아한테 별 생각 없었어. 유진영, 반장 나갈 거냐? 그거라도 해야지. 저기 봐, 임윤아 존나 이뻐. 아이돌 센터상이네, 진혁아. 쟤 어떻냐? 거기다 전교 1등이라잖아. 별로. 너 이 새끼, 눈 존나 높나 보다. 그냥 치잘난 맛에 사는 여자애겠구나. 우리 형 같은 사람이겠다 싶었거든. 근데 올인가 뭔가 쟤는 참 불쌍하다. 살 빼면 뭐하냐? 그래봤자 신녀 인생인데. 오히려 나랑 비슷한 나리한테 눈이 더 갔지. 아, 잠깐만. 잠깐. 피자빵 먹었냐? 냄새 쫀다. 그거 진짜 맛있는데. 오, 너 뭐 좀 안다? 아, 그럼. 얘기해보니까 성격도 좋고 나랑 비슷한 점도 많고. 이건 선지 거. 생일이냐? 아, 전달해줘야 되니까 먹지 마. 너도 참. 열등감이나 패배감 같은 거 이해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느껴졌어. 근데 나리랑 다니게 되니까 여태 못 봤던 것들이 보이더라고. 너 또 이상한 사람 좋아할까 봐 그렇지. 그 형 자세히 보니까 탈모 있던데. 야, 그 진짜 위험하다. 야, 나 뭐 남친 만들면 안 되냐? 안 돼. 돼. 뭐야? 임윤아가 그렇게까지 차가운 애는 아니라는 거. 139 정민 오빠 맞지? 작년이었나? 그 오빠가 이상한 애 붙었다 했거든. 그게 너였구나. 페북 차단하면 집에 찾아오고 떠내느라 고생했다던데.
진짜요? 직접 들을래? 친구 일이라면 개선 없이 나서는 모습들도 좋아 보이고. 네, 은신형. 이거 나리한테 전달해줘. 자리 없더라. 나한테 줘도 돼? 그리고 너가 말을 걸어줄 때 나리가 너 믿는 것 같으니까 허튼 짓 하면 가만 안 둔다. 어. 괜히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 너 임윤아랑 마팔했어? 개쩐다 너. 야, 걔랑 말 한번 해보려다가 다 팽당한 거 알지? 방송반 선배들도 다 나그리 됐어. 그러냐. 야, 유진혁. 야, 임윤아는 뭐 좋아해? 일단 단 거는 안 먹는 것 같고. 어. 화장품 좋아하는 것 같던데. 와, 대박. 너 어디 어디 놀러 갔다 왔어? 그냥 여기저기 갔어. 영화관도 가고. 영화관? 야, 씨, 영화관 갔으면 다 끝났네. 됐어.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 위치가 달라졌더라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 야, 유진혁. 너 임윤아랑 사귀냐? 네 인스타에 자주 보이더라. 야, 걔 우리 학교에서도 유명한데. 내가 특별하다는 기분에서 벗어나기 싫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 와, 씨. 야, 이제야 내 동생답네. 야, 그래서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몸매도 개쩔어? 거짓말을 해버렸어. 야, 윤아. 나랑 사귀자. 내가 존나 잘 해줄게. 저렇게 고백하면 임윤아는 완전 싫어할 텐데. 멍청한 거 아니야? 얼굴만 잘생긴 뭐해. 머리가 비었는데. 난 저런 새끼들이랑은 달라. 네, 선배. 윤아 선생님이 불러서요. 데려가겠습니다. 널 유일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뭐야. 가자. 알았어. 아무튼 서민이 좀 잘 챙겨줘. 내가 안 챙겨도 잘 처먹고 다녀게. 아니, 잘 먹는 건 알고 있는데. 야, 정우 형이랑 임윤아다. 저렇게 부셨는게 TV 보는 것 같네요. 존나 이쁘다. 야, 임윤아 아이돌 준비하냐? 야, 유진혁. 너 임윤아랑 친하잖아. 뭐 든 거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그래도 친구잖아. 좀 챙겨줘. 됐어. 뭐야 너? 무슨 얘기하는데? 근황 토크인데? 나 뭐 잘못했나? 억눌렀던 마음이 튀어나오더라. 임윤아 뭐해? 영화 보러 갈래? 자는 거야? 넌 내 마음을 눈치챘는지 거리를 두더라고. 진혁아! 그래서 나리를 이용했어. 이것 봐라. 검색어 정화됐다. 진짜 다행이지. 너도 고생했다. 아, 근데 뭔 얘기하려고 야자까지 기다린 거야? 아, 별건 아니고. 우리 사귀자고. 아, 내가 왜? 그 위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나리랑 붙어있으면 데이트 핑계로 널 볼 수 있어서 좋았어. 야, 유진혁. 너 내가 생각하는 그딴 거면 가만 안 둬. 그딴 게 뭔데? 나리야. 야, 넌 가서 팝콘이나 사와.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네 세계엔 우나리밖에 없는 것 같더라. 야, 너 나한테 불화쳤냐?
아, 쪽팔려 죽는 줄 알았네. 니가 지금 따내라며. 씨. 임윤아라고 친구들한테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한심한 새끼. 평생 네 망상 속에서 살아라. 내가 진짜 임윤아랑 사귀면 이딴 놈한테 이런 취급 안 받을 텐데. 모두가 날 무시할 수 없을 텐데. 어? 윤아다. 야, 윤아! 그러니까 더 이상은 숨기지 않기로 결정했어. 나 더 이상은 못 숨기겠어. 우리 사이에 오나리만 없으면 되는 거지. 뭔 개소리야. 미쳤냐? 애초에 너 나리랑 친하지만 않았어도 말도 안 섞었어. 너도 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우리 특별한 거였잖아! 이거 안 나? 진혁인 유일하게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야, 오나리! 야, 솔직히 누가 이민아를 두고 널 만나겠어? 넌 나 이해하잖아. 못생기고 평범한 애들끼리 사귀는 거 그거 진짜 병신 같단 거! 근데 그게 전부다. 유나 때문이었구나. 여태 개무시하더니 오나리 얘기하니까 봐주는구나. 미친 새끼. 아래 가자. 가자. 앞으로 혼자 다니지 말고. 걘 내가 어떻게든 처리할 테니까.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 당분간 내 옆에서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나 이런 거 안 좋아해. 중학생 때 너 좋아했지. 유나야, 나 있잖아. 중학교 때처럼 너보다 못생기고 너만 바라보고 너보다 못한 채로 그 자리에 있던 그 오나리 아니야. 단 한 번도 널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정말 없어? 그럼 중학교 때 너가 나 버린 거 그거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없는 건데? 솔직히 유진혁 일도 화가 난다기보단 비참해. 그런 애나 너한테나 이렇게 휘둘리며 사는 게. 내가 유나를 질투하는 건 우리가 너무 가까워서다.
누나랑 절교하고 돌아온 그날. 니네 무슨 일인데? 나리야, 괜찮아? 나는 너희들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야야, 그거 들었어? 임윤아네 파토 났다며? 그게 유진혁 때문이라던데? 임윤아가 유진혁 꼬셨대. 미친 대박. 걔 그럴 줄 알았어. 공주님이잖아, 공주님. 야, 그거 들었냐? 뭐? 오나리가 열폭해서 뭐라 그랬다던데? 야, 솔직히 나 같아도 모르겠다. 맛도 차이가 다르잖아. 요즘 여자애들 무서워. 무서워. 말도 못 끊는다니까. 오나리 결국 임윤아한테 버려진 거네. 잘 됐다. 요새 운이 좀 트였나? 유진혁이 전학 가줘서 반장도 되고. 너 진짜? 응? 뭔 소리? 아니, 오나리 있잖아. 걔 잘난 애들이랑 같이 다닐 때는 나랑 영은이 꼽주고 그랬었거든. 근데 이제 친구 없다고 달라붙더라고. 미친 뭐야? 솔직히 나도 오나리 마음에 안 들었어. 맨날 예쁜 애들이랑만 몰려다니고. 내 말이 걔가 그 급이 되긴 하냐? 팽당한 것도 이해간다? 아, 재수 없어 진짜. 진짜 보면 볼수록 짜증나는 캐릭터라니까. 그건 그래. 얘들아, 체육으로 바뀐 거 왜 말 안 해줬어? 한참 찾았잖아. 단톡방에 공지 올렸는데? 나 못 받았는데. 미안, 너 거기 없지. 수민아, 영은아, 우리 저기 가서 하자. 어, 가자. 친구라는 안전망이 사라져버리자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 유치한 따돌림이 이유 없이 시작되었고. 근데 수민아, 그거 어디 거야? 완전 귀엽다. 이거? 볼륨 개쩔지. 나 이거 학원에도 들고 다니는데 가성비 개쩔더라고. 너 같은 똥손도 싹 파서블 할걸? 개쩔어. 근데 피자는 뭐야? 아, 관장된 기념으로 쏘는 거니까 많이 먹어. 아, 대박. 잘 먹을게. 영은아, 우리 같이 먹을래? 미안한데 우리 인원 다 차서. 나리야, 넌 좋겠다.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서. 맛있게 먹어? 그래도 견뎌보려 했는데. 영은아,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줄 수 있어? 그게... 야, 채영은! 뭐해? 밥 먹으러 가자. 오나리랑 왜 얘기해? 너도 따당해. 이따 톡할게. 미안. 내가 선택한 거니까 감당해야만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나리야, 너 유나랑 왜 멀어진 거야? 나한테만 말해주라. 그래도 단 한 사람이라도 반에 내 편 있으니까 다행이야. 그게 말이야. 그랬구나. 존나 웃기네. 나 사실 수빈이야.
너 진짜 병신이구나. 네 소원대로 단톡방에 초대해줄게. 야, 유진혁이 임윤아 만나려고 얘 이용한 거래. 미친, 개웃겨. 데스페 올려도 돼? 훈구 같아. 병신 인증. 병신 인증. 유진혁이 임윤아 만나려고 오나리랑 사귀는 척한 거래. 헐, 미쳤다 진짜. 그치? 확! 대갈통을 조사서 다람쥐 밥으로 던져버릴라. 우리 애기 화 많이 났구나. 응. 그래서 어쩔 거야? 유진혁 일은 둘째 치더라도 나리한테 중딩 때 일은 제대로 사과한 거야? 했어, 했다고. 옛날이랑 다르게 내가 먼저 반에도 찾아가고 좋아하는 거 다 사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절교하자는데 어떡하라고. 안 그래도 미칠 것 같으니까 그만. 너 진짜 이기적이다. 뭐? 그렇게 사과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네 방식대로 사과했는데 안 받아준다고 찡찡대고 있는 거잖아. 아, 진짜 우리 셋만 다니게 될 수도 있겠네. 나리는 우리가 챙길 테니까 그동안 잘 생각해봐. 진짜 사과하는 방법. 야, 제발. 뭐하냐? 야, 나랑은 초파에 섰다. 애써 담담한 척 앉아 있었지만 주변에서 웃고 떠들 때마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다.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 하나였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사실을 되뇌이는 거. 혹시 수학 필기한 사람 누구 없어? 이거 이 단어까지 써있어. 어, 고마워. 너 필기 진짜 깔끔하게 한다. 아, 양손잡이라 빨라. 오. 아, 도훈아, 나 아까 머리끈 끊어졌어. 하나만 주라. 나 없는데? 아, 이거 써. 고마워. 야, 착한데? 너 근데 뭐 주니? 응. 그 시비 진짜 났어. 뭐야? 존나 웃기네. 진짜 먹는 게 맞았어. 나 혼자 안 먹을 때. 나도 먹어. 진짜 대박. 혜민데 왜 먹질 못하니? 나리야, 나 요구르트 여섯 개나 받았어. 이거 다 먹어봐. 그치만 유나와 나 사이에 휘말려 애꿎은 친구들을 잃어버린 건 순전히 내 잘못이었다. 미안해. 나리야, 울지 마. 네가 울면 나도 운단 말이야.
때문에 수행 평가 완전 잘 봤어. 맞아, 너 진짜 잘하더라. 그만. 존나 웃기지 않냐? 서미라랑 임선지한테 붙고 소름돋아. 친구니까 화해할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리고 솔직히 내 폰 가져가서 욕한 건 좀 심하긴 했어. 야, 너 오빠들이랑 놀 때 안 껴줘서 이래? 존나 웃기네. 살이나 좀 빼고 달라붙던가. 같이 다니기 쪽팔리게. 야, 내가 언제 끼워달라고 했어? 그리고 너 임윤아 따라하는 거나 좀 그만해. 그게 더 쪽팔려. 뭐? 야, 오나리.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다시 걔네한테 붙으니까 너가 뭐라도 된 것 같지? 나 너처럼 계산적으로 사람 사귄 애들 진짜 싫더라. 왜 김수빈은 내가 하는 모든 걸 꼬아보는 걸까? 이 분노는 나를 향한 걸까? 아니면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나랑 내 친구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자꾸 그렇게 보는 건 네가 그런 인간이어서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더 할 건데? 너 말야, 네가 말하는 내 나쁜 점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한다. 예쁜 애들이랑 놀려고 한다. 근데 이거 다 나 아니야. 전부 너잖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치부를 건드리는 순간 무너져 내린다. 사람 계산해가면서 사귀는 거 그거 너라고! 아 씨발! 결국 자신의 열등감에 잡아먹히는 꼴이 되는 거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는 거지? 시방, 김수빈은 목숨이 두 개 다냐. 와, 와. 난 괜찮아. 오히려 속이다 후련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거든. 그리고 이제 혼자 다녀도 하나도 안 슬플 것 같아. 나리나리 우리랑 다닐 건데? 오늘부터 탈반한다. 근데 임윤아는? 야, 진짜 챙겨. 윤아는 나랑 어쩌고 싶은 걸까? 저기 나리야, 옆에 앉아도 돼? 우리 이거 끝나고 점심 같이 먹으러 가자. 좋아. 어, 너 거기 나오는데 제육볶음. 나 진짜? 나 제육볶음 좋아하는데. 기말고사 준비 다 했어? 거의? 너는? 거의 안 했어. 채영은 개웃기네. 저길 붙냐. 이따 엽떡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나 학원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나도. 어? 김수빈 좀 이상한 것 같아. 인정. 빨리 손절하자. 둘이 무슨 얘기해? 아무것도 아니야. 감사합니다.
발 좀 걸어봐. 내가 먼저 해? 난 어릴 때부터 어딜 가나 주목을 받았어. 예쁘고 집이 부자란 이유로. 유나야, 진짜 너네 집에 수영장 있어? 굿, 너무 이쁘다. 유나야, 우리 평생 베프하자. 주변엔 목적이 있는 과잉친절한 사람들 뿐이고 모든 게 다 가식처럼 느껴졌거든. 뭐야? 먹을래? 그래서 처음엔 날이 널 그냥 모자라네 정도로 생각했어. 유나야, 엄마는 아빠랑 따로 살기로 했어. 누구랑 같이 갈지는 유나가 결정하면 돼. 그런데 내 세계가 무너지던 그날 유일하게 내 옆에 와준 건 너였어. 유나야, 괜찮아? 넌 수련회 안 가? 그게 뭐가 중요해? 난 너랑 있을래. 그때부터였나 봐, 너가 소중해진 건. 중학생이 되니까 사람들은 더 심해졌어. 유나야, 너 틴트 뭐 발라? 너무 예쁘다. 우리 13중 오빠들이랑 놀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애들아, 자리에 앉아, 조용. 뭐야, 짜증나. 노처녀가? 애들 다 무시하는 거 봐. 개웃기네. 근데 유나야. 야, 자리 가서 앉으래잖아. 알겠어. 별 시도 없자는 애들이 들러붙질 않나. 유나야, 그런 명품 들고 다니면 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애들 주동해서 반 분위기 해치는 짓도 그만하고. 네? 선생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뭐? 얘는 못하는 말이 없네. 하여튼 지 잘났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학생들한테 사랑 못 받은 선생이 질투하질 않나. 그래도 너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근데 나리야. 넌 다른 친구가 생겨버렸더라고. 뭐야 이건? 아, 양미정이라고. 같은 반 친구야. 오늘부터 양미도 같이 밥 먹자. 너 진짜 예쁘다. 진짜 소문대로네. 그치? 친한 척하지 마, 못생긴 게. 유나야. 내 세계엔 너 하나면 충분한데. 그래서 일부러 괴롭히고 시험했어. 너한텐 내가 항상 먼저이길 바랬거든. 양민과 뭔가 걔랑 같이 다니는 거 싫어. 수준 떨어져. 그래도 내 친구인데. 네 친구는 나잖아. 한 명만 골라. 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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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미정은? 어? 아, 먼저 가라고 했어. 너가 불편할까봐. 널 곤란하게 해서라도 확인받고 싶었거든. 갈까? 어디 먹어볼래? 너 수영장 했어? 아니. 그건 못가진다. 병원에 꺼지잖아. 아씨. 아, 맛있다. 너 임윤아랑 밥 먹는다며? 걔 우리 반인데 좀 겉돌더라고. 성격 어때? 걔 좀 이상해. 지원자만 공주님이야. 유나 걔가 아빠가 없어서 그런지 성격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사랑 못 받고 자라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봐. 응? 이렇게. 왜? 짠. 우와, 이게 뭐야? 이거 우리 우정 팔찌다. 와, 너무 예뻐. 내가 골랐어. 이야, 고마워. 아, 우리 윤아 것도 하나 맞출까? 웬 임연아. 걘 너 친구를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아니야, 우리 베프인데. 그 우리가 왜 맨날 급식 먹으러 걔네 방까지 가냐? 바보. 그게 다 너 만만하게 봐서 그래. 진짜 친구면 걔도 한번 오라 그래. 야, 오나리! 나 공 좀 주라. 아, 잠깐만. 응. 나 내일 생일 파티 하니까 카페로 와. 양미랑 맞췄어. 유나야, 우리 밥 먹는 거 있지? 그거 이제부터 너가 와주면 안 될까? 우린 두 명이고 넌 한 명인데. 양미정이 그러자? 웃긴다니네. 알았어, 밥 따로 먹자 이제. 걔랑 잘해보든가. 유나야, 소중하면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유나. 질투가 나서 그러질 못했어. 멋있겠다, 저 크리커야? 킹 진짜 예뻐. 유나야, 생일 축하해. 와, 진짜 예뻐. 도착 크지 마. 넌 초대 안 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어. 근데 여기 진짜 넓다. 초대 안 받았으면 나가지? 나갈게. 근데 이거 니네 엄마 혼자 다 준비하시느라 진짜 힘드셨겠다. 뭐? 또 아빠 없잖아. 미안. 나리가 말하지 말랬는데. 민윤아도 배울 거 없네. 그럴 리가 없는데. 너가 배신했다는 사실에 내 세계는 무너져버렸어. 어제 생일 파티 했다며.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유나야! 뭐야? 아는 애야? 아니, 모르는 애야. 들었어? 사실이야, 진짜? 야, 임윤아 아빠 없대. 대박이지? 불쌍하다. 어떡해. 너 같은 거한테 동정받기 싫은데. 그렇게 우린 멀어졌고 다신 보지 않았는데. 유나야, 그 너 생일 때 있었던 일 말이야. 그거 나랑 양미랑 교무실에서 들은 건데. 내 잘못이란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다. 어떻게 그딴 거짓말을 해?
아. 근데 윤아야, 나린은 너 싫어해. 나한테도 맨날 네 시중 드는 거 그만하고 싶다 그랬거든. 너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일은 없으니까 괜히 빼지 말고. 응? 새 친구 사겨 그냥. 간다. 양미정 말대로 너무 행복해 보여서 말 걸기가 무서웠다. 혹시 너가 다시 날 받아주지 않으면 그땐 어떡하지? 나리야! 길어질수록 용기는 사라졌다. 졸업식. 다른 고등학교 가도 평생 베프. 그렇게 중학교가 끝났고 우린 다시 볼 수 없는 사이가 됐다. 졸업식 가지 그랬어. 됐어요. 어차피 학교도 달라졌는데. 윤아야. 공부나 이런 건 인생에서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 근데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드문 일인 거야. 이제 내가 싫다고 하면 어떡해요? 난 견딜 자신 없단 말이에요. 나리랑 제대로 얘기 한번 못했다며. 오해로 끝내버리면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하지 않을까? 엄마 말이 맞았다. 나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야, 야, 누나다. 외국부터 됐는데. 널 만나면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 몇 번이고 연습했던 그 말. 나리야! 너무 보고 싶었어. 내 친구. 윤아야!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그래. 근데 화해하는 방법 아직도 못 찾았어? 유튜브에 쳐도 안 나오더라고.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진심을 얻고 싶으면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걸 해주면 된대. 나리를 위해서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아직 나에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지도 몰라. 맛있다. 하나만. 나리야, 너 나중에 받고 싶은 고백 같은 거 있어? 나? 나는 막 축제 같은 데서 나한테 노래 불러주는 거? 오, 진짜. 아니, 내 말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걸 준비한다는 게 그게 진짜 설렘 포인트라고.
그러네. 맞아. 포인트는 과자여야지. 자연스러워서 교문에서 절대 안 걸려. 인별에 올려도 되냐? 쩐다 너. 할머니가 고등학생 됐다고 사주신 소중한 화장품들이야. 뷰티 유튜브는 언제나 꿀잼, 허니잼. 우리에게 재능 있는 것 같은데? 뷰티 유튜브 해보는 건 어때? 진짜 드래곤볼도 아니고 소원을 이뤄준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할머니가 진짜랬는데. 로 29행시 지어볼게. 우. 임윤아 없으니까 꼽주는 사람 없어서 재미없다. 벌써 한 달째 윤아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축제 때는 오지 않을까? 미래는 요새 우경이랑 어때? 걔도 못 본 지 좀 꽤 된 것 같네. 그게... 솔직히 정우경이랑 나 좀 자주 만났단 말이야. 밤마다 전화하고 시간 되면 카페 가고. 어제 왜 안 받았냐? 졸려가지고 먼저 자버렸어. 이제 전화 안 할래. 우리 사이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는데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미적지근하게 되었거든. 근데 우경아, 우리 축제 때 꾸밀 거 사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지금? 무거워서. 우경이 힘 세잖아. 그래, 오늘 오프야. 그래, 우리 어디로 갈까? 라이벌이 나타났더라고. 떡볶이 먹으러 가. 그래. 어제도 밤샘. 좀만 힘내자, 우경아. 아니, 허구한 날 축제 준비한다는 핑계로 붙어있고. 뭐냐? 일이냐? 응? 아니, 신아가 귀신의 집 컨셉 하셔서 내 무서운 것도 못 보면서. 나이 차먹고 귀신이 뭐 무서워. 컨셉 중 오지네. 나한테 연락 오는 횟수도 엄청 줄어드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했더니 도레미파 솔솔. 에이요, 우경. 아마 미래구나. 우경이 잠깐 뭐 사러 나갔는데. 아니, 니네 이 시간까지 뭐하냐? 아,
우리 집에서 축제 준비하다 늦어졌어. 우리 집? 이따 연락하라 할게. 이제 미래미래가 싫어졌나 봐. 이름 좀 봐줄까? 이거 진짜 잘 맞는데. 할머니가 미신은 믿지 말랬어. 그럼 인터넷에 이상형을 찾아보면 되지. 정우광의 이상형은 청순하고 아담한 사람. 아이, 망한 인터넷. 다 포기할래. 아님, 별 스티커 더 찾아보는 건 어때? 우리 애기 과자 더 먹고 싶구나? 아! 아니 그거다. 역시 메이크업이 답이지. 축제하면 블링블링. 아, 나 볼에 파츠 붙일 건데 이거랑 잘 어울릴까? 이거 어때? 화사해서 날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블링블링. 내가 또 복숭아 잘 먹잖아. 미래는 골랐어? 짠! 미래미래는 청순 컨셉으로 간다. 에이, 다 도시나. 우리 이거 우정템으로 맞출래? 개정! 아! 이렇게 당신집, 당신집, 당신집! 예! 왜 두 개 사? 우정템이니까. 딸이야. 감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증샷을 자. 인별에 올려야지. 아! 하나, 둘, 셋. 잠그고 다녀, 이놈 새끼야. 엄마냐? 옷은 또 뭐고? 나 원래 이랬거든? 청초하고 단아한 미래 미래. 열은 없는데. 우경아! 미래도 신부야? 우리 유일한 커플 하기로 했거든. 가위바위보 쳤어. 이기지 그랬냐? 우와, 근데 전혀 안 어울린다. 그치? 그치? 그래? 우경아. 이러면 좀 커플 같나? 뭐. 미래야, 이따 놀러와. 우린 갈게. 앞자리에 앉혀놨어. 그리고 이거 짠, 드디어 나왔거든. 유나의 소원이 이뤄지면 좋겠어.
네, 여러분, 공주 노래방이 시작됐습니다. 네, 첫 번째 참가하는 공주는요, 우리 학교 슈퍼스타죠? 임윤아 공주님입니다. 나오세요. 임윤아네. 대박. 야, 제가 저기서 왜 나와? 임윤아 대박. 임윤아 춤추나 봐. 이 곡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 하나뿐인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비트 주세요. 저기 멀리 나무 뒤로 다섯 번째 계절이 오나 봐. 이런 느낌 설렘이야. 네 이름이 날 가슴 뛰게 만들어. 알 수가 있대. 헷갈리지 않고 반드시 알아볼 수가 있대. 이제 난 그 사람이 누군지 확신했어. 랄랄랄랄랄라. 네가 내게 피어나 아지랑이처럼 어지럽게. 랄랄랄랄랄라. 네가 내게 밀려와 두 눈을 커다랗게 꾸고 꾸는 꿈. 쟤 벌칙 받는 거 아니야? 나 임준아 저렇게 망가지는 거 처음 봐. 아! 뭐야? 신아한테는 좀 어려워. 신아한테는 너무 어려워. 야, 서미래. 어려우면 뒤에 서 있어. 내가 할게. 야, 이딴 게 어려워?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어? 이렇게 좀 더 미간을 빡! 눈에 빡! 복식호흡으로 괜찮으세요? 야, 너 자꾸 왜 이래? 그러니까 왜 자꾸 질투나게 하냐고! 질투? 나 간다. 서미래. 왜 질투하는데? 짜구정을 끝내는 법은 간단하다. 더 이상 일방적인 감정을 숨길 수 없을 때. 네, 정말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네요. 감동입니다. 소감 한마디. 아, 그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편지를 써왔는데. 한 명이 먼저 다가서면 되는 거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솔직하게 말할게. 너랑 다시 놀고 싶어 날이야. 같이 학교 오고 점심 먹고 수다 떨고. 어젠 뭐 했는지 내일 뭐 할지 이야기하고. 나랑 놀아주라 날이야. 이 바보가.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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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되게 못생겼다. 지는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흥겹대. 그딴 속담이 어딨어? 우리 할머니가 알려줬어. 너무 멋진 속담이라 나만 알고 싶은걸?
근데 미래는 아까부터 왜 그러고 있어? 우경이한테 고백이라도 했어? 너무 쪽팔리니까 모두 나가줘. 싫은데? 얘 좀 빌려간다. 역시 별 스티커는 진짜였어. 칠 거면 멀리 튀던가. 코앞에 있냐? 왜? 뭐? 넌 스케줄 없냐? 이따 가거든요. 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맨날 학교 오는지 정말 모르겠어. 나 때문에? 당연히 출석일수 때문이지. 뭔 생각하냐. 미친 직군. 근데 힘들고 피곤해 죽겠어도 학교 올 생각만 하면 설레. 내가 너 좋아하나 봐. 그렇다고 나 간다. 짜증나. 자존심 세울 필요가 있을까? 진짜 내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준다면? 유나, 응? 너 근데 노래 연습은 얼마나 한 거야? 한 달, 꽉 채워서. 너도 참. 상대방도 진심으로 답해주게 되는 것 같아. 널 만날 생각에 어젯밤에 잠을 설쳤어. 설레는 마음은 어쩔 줄 모르고. 야, 유나 겁나 이뻐. 나도 유나랑 친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주목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지 싶었어. 미친, 그거 임유나 따라하는 거냐? 개 웃기네, 존나 못생긴 게. 같은 말 할 수도 있지. 수빈아, 가자. 얼, 찐따끼리 우정 쩌네? 짜증나. 이런 애들이랑 같은 취급당하는 거 죽어도 싫었으니까. 그래서 살도 빼고 성형도 했는데 수빈아, 고등학교는 어때? 잘 지내고 있어? 와, 쟤네 진짜 좋습니다. 쟤네 유명하잖아. 세 명 다 이쁜데 오나리 쟤는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왜 너같이 노력도 안 하는 내가 유나랑 친구인 진짜. 건지 질투가 났어. 그래서 괴롭힌 거였어. 내가 못 가진 것들 다 가진 너가 부러워서. 오나리는 왜 안 와? 수빈아, 말 안 해줬어? 응?
몰라? 얘들아! 체육으로 바뀐 거 왜 말 안 해줬어? 한참 찾았잖아. 단톡방에 공지 올렸는데? 나 못 받았는데. 미안, 너 거기 없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줄 수 있어? 그게... 야, 채영은! 뭐해? 밥 먹으러 가자. 공나리랑 왜 얘기해? 너도 따당해. 이따 톡할게. 미안. 솔직히 이 세상에 영원한 우정 같은 게 어딨어? 미안해. 아리야, 울지 마. 네가 울면 나도 운단 말이야. 뭐야, 쟤네. 찾았다. 근데 왜 너네를 볼 때면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건지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 야, 우리 방학 때 뭐 할래? 우리 집 가서 놀래? 대박이지. 치킨도 시켜. 아, 너무 좋지. 햄버거 안 받은 사람 없지? 이거 버린다. 끝나고 롯데월드 꺼? 개신나. 뭐 입고 갈까? 뭐 입고 가지? 진짜 뭐 입고 가냐? 떨렸던 것 같은데. 빨리 가자. 짜증나. 틴트 깨졌네. 너 미쳤어? 어? 이제 무시 안 하네. 내 카톡 전화 다 쌩까다니. 너 안 놀아준다고 그러는 거야? 누가 너 따위라. 니들 따위라! 수빈이 또 건드리면 알지? 나리야, 나 뚝배기 잘게. 야, 서미래. 축하한다. 뭔데? 이거 뭔데? 나 입고 나라. 존는 싫음. 이 위트쟁이. 우리 오늘 유난에 가는 거 맞지? 우리 그거 먹자. 엽떡이랑 핫도그랑 베라랑 또 다 시켜. 오늘 내가 쏘는 거니까. 예! Yeah! 그런 의미에서 인증샷을. 어? 조무경이다. 무경이는 얼굴이 초상만. 아이고, 칠칠아. 미래, 사진 찍어줘. 너네 좀 붙어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놀고 난리야. 부끄러. 예명. 줄었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기 나리야. 김수빈 학폭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줄 수 있을까? 너 당한 거 많잖아. 가서 얘기하면. 너의 양심이 있으면 나리한테 그런 부탁하면 안 되지. 피해자였던 나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하나 없었으면서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미안한데 난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모르겠어. 주동자였던 너희들 편 들어주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건 니네가 알아서 해. 씨, 뭐야. 짜증나. 가자. 야, 오나리. 너 왜 내 편 드는 척하냐? 나 단 거 안 먹거든? 내가 먹을 거다. 너랑 말하면 당 떨어져. 야, 나 뭐 하나만 물어보자. 너는 임윤아랑 어떻게 친해진 거야? 걔 철벽 쪄는데 어떻게 너랑만 친해질 수 있었냐고. 너 임윤아 좋아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걘 어릴 때부터 내 워너비였다고. 걔랑 친해지고 싶어서 이 학교로 온 건데 너 같은 애랑 다니고. 야, 예쁜 애들이랑 다니는 거? 그거 진짜 거지 같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넌 왜 거기 있냐? 이런 시선 받고 선물 전달해주느라 비둘기 다 됐어 내가. 근데 이쁘던 말던 걔는 그냥 내 친구잖아. 내가 찌질할 때도 한심할 때도 곁에 있어주는 애들. 너도 그런 친구 한 명쯤은 있을 거 아니야. 와, 김수빈 뒷팀했어? 연예인이냐? 야, 여기 봐봐. 하지 마. 하지 마. 야, 니네. 선생님한테 이른다. 씨발, 별게 다 지랄이네. 수빈아, 너 괜찮아? 저런 애들 말 무시해. 괜히 너가 예뻐지니까 샘나서 그러는 거야. 야, 임주야. 됐으니까 꺼져. 쪽팔리니까. 미안해. 왕따를 당했을 때 괴롭힌 애한테 사과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상상하곤 했었다. 그래. 간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난 것 같이 후련해진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으리으리한 집 처음 봐. 유나야, 화장실 급할 땐 어떻게 해? 뛰어가? 너 휠리스 신고 가. 뭐야? 휠리스가 뭔데? 그 있잖아, 신발 밖에 달려. 에이, 신발을 어떻게 밖에 달려, 이 뻥쟁아. 우리는 친구의 화려한 겉모습만 볼 수 있을 뿐 혼자 있을 때의 공허함까지 보지 못한다. 내년엔
다 가든만 됐으면 좋겠다. 그럼 좋겠지만 나 사실 학교 그만둘 것 같아. 어? 데뷔 때문에 더 바빠질 것 같아서. 그래도 시간 나면 꼭! 꼭! 너네 보러 올 거야. 난 취업반 신청했어. 대학보다는 바로 일해보고 싶어서 할머니랑 그렇게 하기로 했어. 유나는? 난 이과로 갈 것 같긴 해. 뭐 각자의 길 가더라도 이렇게 모이면 되는 거니까. 난 시간 많으니까 항상 불러줘. 편집된 장면만 보고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판단해버리는 오만함. 우리는 그렇게 외로워진다. 할머니, 고구마 썩었잖아. 오!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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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섬에 리스펙 한다, 진짜. 유나야. 생각해봤는데 우리 이전처럼 자주 못 보게 돼도 난 항상 네 옆에 있을 거니까. 나랑 평생 친구해주라. 하지만 아무런 계산 없이 나도 너와 같은 외로움이 있단 걸 보여줄 때 우리의 세계는 달라지게 된다. 당연하지. 임윤아 울보 나댔네. 그러니 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한 발짝만 용기를 내보자. 더 높이 올라가. Oh my gosh.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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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